김현 씨의 사연입니다. 군에 입대해서 막내였을 때 이야기예요. 사단 체육대회에서 마지막 달리기 경주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부대원들은 열렬히 응원전을 펼쳤고 주자는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뛰었죠. 그때 우리 부대는 4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는 오재희 중사인데 곰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곰 같은 사람이 4등에서 3등으로, 3등에서 2등으로 한 사람씩 제치더니 아슬아슬 간발의 차이로 1등 뒤를 바짝 쫓는 겁니다. 흥분한 우리는 목이 터져라 응원을 시작했어요. 오재희 중사를 응원하는 특별한 응원 구호. 오재희! 오재희! 1, 2, 3, 4, 오재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1, 2, 3, 4가 돼. 1, 2, 3, 4, 5. 5시니까, 5. 1, 2, 3, 4, 5. 1, 2, 3, 4, 오재희! 오재미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재희, 오재희. 1, 2, 3, 4, 오재희. 정말 진지하고 열띤 응원이었지만 좀 웃겼어요. 2절은 더 했어요. 오재희! 오재희! 아야, 어여, 오재희! 아야, 어여, 오재희! 아야, 어여, 오재희! 순간 달리던 아야, 어여, 오재희가 빵 터진 거예요. 결국, 열띤 응원 덕에 아야, 어여, 오재희가 웃느라고 힘이 빠져서 1등을 제끼지 못하고 2등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A, B, C, D, E, F, G, J, J, K, O, J, E 이거 나왔어야 되는데. 어? 자, 조진영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주위에서 8건, 취준서 빵건 허접하네요. 저희 언니는 10살 아들이 있는 주부입니다. 언니가 며칠 전 전화가 와서 심각한 목소리로 진영아, 나 어떡해. 유실금인가 봐. 10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뭐 유실금? 언니 나이가 몇인데 이제 33살뿐인데 무슨 유실금이야. 그래도 걱정돼. 같이 병원 좀 가주라. 나 유실금인 것 같아. 언니랑 같이 산부인과를 갔어요.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습니까? 네? 저 유실금인 것 같아요. 중상이 어떤데요? 줄넘기를 할 때마다 오줌이 나와요. 줄넘기를 안 하면 되지. 2단뛰기 하면 얼마나 나올 거야? 쌩쌩이 쌩쌩이. 어? 2단뛰기 하면 얼마나 나오냐고 이거. 그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네요. 네? 그럼 수술을 안 해도 되나요? 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오줌 싸고 줄넘기래요. 언니랑 저는 그 자리에서 빵 터졌어요. 의사 선생님 진료를 정말 잘 보시죠. 싸우고 줄넘기를. 저희 집 근처에 닭 강정집이 있는데 맛있어서 자주 가요. 맛도 있지만 저녁 알바생이 훈남이거든요. 어저녁에 아기를 잠시 신랑한테 맡겨두고 닭강정을 사러 갔는데 그 훈남 알바생이 있더라고요. 매운맛, 순한맛 반반 주세요. 주문을 하고 돌아서는데 닭강정 집에서 그렇게 주문을 해요. 매운맛, 순한맛 두 개 주세요. 반반 무 많이? 주문을 하고 돌아서는데 훈남 알바생이 누나,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왜 또 이래? 얘 또 왜 이래? 아니, 써있는 대로 읽은 거야, 써있는 대로. 참 이상한 닭집이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누나래. 크크. 저는 못 들은 척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네? 하고 되물었더니 또다시, 누나, 더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요? 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따라, 제가 화장이 잘 됐거든요. 크크 훗. 그래서 전 누나는 괜찮아요. 누나도 얘기했죠. 이 여자 진짜 이상하다. 누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훈남 알바가 정색을 확 하더니, 아니 문화 더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요. 문화 더 문화 더 필요. 문화 뭐 더 필요하신 거 없어요? 아 짜증나. 대답하지 말고 나올 걸. 문화는 괜찮아요. 자, 아 김서혜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에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TV 인터넷 전화를 제공하는 회사의 AS 콜 전담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재작년 추석 연휴 첫날 거의 근무가 끝나가는 막바지인 5시 30분쯤에 어떤 80대 할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네 할아버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성인방송 채널을 모르고 맛보기를 눌렀는데 맛보기 이게 안 꺼져. 채널도 안 바뀌어. 이게 고객님 맛보기를 모르고 누르셨다고요?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맛보기는 비밀번호 네 자리에 확인도 두 번이나 눌러야 신청이 가능한데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얼른 없애줘. 채널도 안 들어가고 거짓이 하나. 맛보기는 맛보기는 72시간 동안 성인 체류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쪽에선 취소할 수가 없었고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설명을 해도 할아버지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다급해지셨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아들 가족이 오는데 며느리랑 손자가 TV를 켜면 어떡해.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명절이라 기사님들이 모두 바쁘셔서 출장이 힘들어요. 바빠도 제발 어떻게 좀 보내주면 줘봐봐.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며느리랑 손자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고객님 그러시면 일단 TV선을 뽑아보는 건 어떠세요? 아들이 고쳐준다고 끼면 어떡해. 터중에 계속 훌쩍거리시면서 우시는 할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웃겼어요. 결국 고객님 그럼 TV선을 뽑아서 일단 숨겨놓으시면 어떨까요? 아 그거 좋다. 그럼 어디다 숨길까? 어디다 숨길까? 아, 그건 숨길 장소를 좀 같이 고민해 줘봐요. 네? 내가 지금 아주 급해. 애들이 가족이 오고 있어갖고 아들이랑 며느리 손자 애가 다섯 살밖에 안 됐는데 이걸 보면 어떡해. 결국 할아버지가 숨길 장소를 같이 물색을 해달라며 무사한 곳까지 숨길 때까지 통화는 끊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남자들이란 애션. 김정륜 씨입니다. 로마에서 어머니를 외치다. 얼마 전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어요. 뭐 잘하는 거예요, 뭐요? 자유여행 9일간의 일정 중 하루는 현지 가이드 투어를 하게 되었죠. 50명가량의 한국인들이 버스 한 대로 다 같이 움직이는데 막 콜로세움 관광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일 연세가 많았던 70대 할머니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가이드 분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갖고 며느리 분과 함께 할머니를 찾으러 되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콜로세움 출구 위편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죠. 안내방송도 없는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가이드분께서 정신없이 뛰어오더니 갑자기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저희 위쪽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 지휘에 맞춰 다 같이 어머니를 외쳐주세요. 가이드분은 망설임 없이 먼저 선창을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지 10년 차. 현재 투잡으로 오페라 반주자로 활동하는 유학생답게 낮고 중후한 성악가의 테너 발성으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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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이드의 상징인 지휘봉을 높이 쳐들고 저희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노래를 했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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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는 우리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도 한번 하자 우리. 아버지도. 이걸 왜 내 악보를 보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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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러자 큰 거 뭐 갑자기 주변에 있던 한두 명의 이탈리아인들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이드의 선창에 맞춰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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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뭐야?
오지랖 넓은 이탈리안답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광장의 모든 이탈리아인들이 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낮고 중한 성악가의 테너 발성으로 다 같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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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한편의 오페라 공연같이 울려 퍼지는 어머니 소리는 마침내 길을 잃으셨던 할머니께 전달이 되었고 아우 힘들다 그 소리를 따라 저희 있는 곳을 찾아오시게 됐어요. 모두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그렇게 우리는 감동의 오페라 공연을 마쳤답니다. 그 가이드분 나중에 한국에서 오페라 진출하는 게 목표라 하셨는데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야, 뭔가 감동적이네요. 예. 노남영. 노남영. 자동차 번호란 제목으로 최 부장님이 어느 날 외근을 나가시는 길이었어요. 차를 타고 붕붕 열랴 열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예? 붕붕 열랴 열랴 그냥 이런 이 의성어인가요? 즐겨 쓰시는 의성어인가 봐요. 차를 타고 붕붕 열랴 열랴 그 이상한 얼려. 사람인가 본데요? 얼려 얼려 붕 얼려 하지만 갑자기 차가 조용해지면서 점점 꺼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다시 시동을 걸어봤지만 역시나 잠들어버린 차 우리의 최 부장님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가 퍼져서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공오부 땡땡땡이요. 네? 말... 아니요 부요 부 부 부 부가 아니고 부 아 그러니까 부 말씀이십니까? 아니 부가 아니고 부 불화자 할 때 부 불화자요 불화자 그러자 우리 고집 있는 상담원이 네 그러니까 브레지어의 부 말씀이십니까? 아니 불화자의 부 브레지어가 아니고 불화자 그렇게 한참 길바닥에서 불화자를 외치고 변태남이 되었답니다. 최연희 씨. 옆 사람은 무슨 죄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고속버스를 탔대요. 한 할머니가 서너 살쯤 돼 보이는 어린 손주를 데리고 타셨는데 할머니는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옆자리 손주는 계속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떠들고 난리를 막 피우더래요. 주변 사람들의 불만 어린 소리가 높아지자 할머니도 잠에서 깨셔서 손주를 혼내기 시작했죠. 옆쪽에 앉은 제 친구를 가리키며 너! 자꾸 떠들면은 저 이모가 이놈 한다이! 그럴 때 네. 있죠. 그럴 때 있죠. 순간 사람들 이목이 자기한테 집중됐대요. 친구가 이놈 한번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소심한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주가 영 조용히 할 생각을 안 하자 할머니는 더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를 가리키며 더욱 강도를 높여하고 저거 봐라! 저거 봐! 저 이모가 이놈 한다! 이. 저 눈을 봐! 아이고 무시라! 저 입 좀 봐라! 이. 저 귀 좀 봐봐!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야! 저 생긴 것을 봐봐야! 아이고 무섭게 생겼네! 저 눈 쪽 쭉 째진 것 좀 봐라! 저거요! 아이고 무시라! 순식간에 친구는 그냥 옆자리에 앉아있던 죄로 눈 쭉 째진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고 시작했죠. 그래도 손주가 떠들자 할머니의 마지막 초강수. 아이고야 저 봐라 야 저 이모 코에서 벌레가 나온다. 아이고 무서라 아이고 무서라. 그제야 손주는 조용해졌지만 친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그냥 옆에 앉아있었을 뿐인데요. 홍태영 씨입니다. 1995년 제 친구가 미국 유학 중에 생긴 해프닝. 평소 제 친구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곳 미국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잔디밭에 앉아서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미국 친구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말하며 야만인이다 뭐다 부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막 뱉어내고 있었대요. 참다 못한 친구 녀석도 가지고 있는 온갖 영어 표현을 쓰며 논쟁에 나섰지만 영어가서 틀던 친구는 역부족 말싸움에 밀리던 친구는 끝내 그래 너 잘했다! 너 잘했어! 라고 말하고 논쟁을 끝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영어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결국 내뱉은 말
You are well born. 잘 태어났다. You are well born. 순간 미국 친구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 어리둥절해 있었고 제 친구는 그 말을 뒤로 한 채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대요. 그날 오후 흥분을 가라앉히고 친구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그래 그들을 이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여느 때와 달리 기숙사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집중하며 열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자정쯤 지나서 한참 공부 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 늦은 밤에 어떤 녀석들이 떠들며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참다 참다 못한 친구가 드디어 폭발을 하고 말았고 창문을 확확확 열어젖히며 한마디 하려고 했죠.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시끄럽게 우는 거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친구 입에서는 What time is it now?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들은 구릿빛 피부에 등치도 우락부락한 몸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농구를 하던 그 친구는 친구를 보며 하얀 이를 드러내며 It is 12:30 a.m. 하며 친절하게 알려줬고 그 등치에 기가 꺾인 친구는 Thank you! 하며 무서워서 창문을 닫고 바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요. 아이고 웃긴다. 바이킹 허세에 가득한 초등학생 한마디. 자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재미없으면 여러분들의 책임인가요? 박승희 씨, 조회수 22건, 추천수 2건입니다. 여자친구와... 어, 여자친구와... 너무 습관돼 있다. 너무 습관돼 있어. 자, 여기까지 하죠. 7만원요. 저 성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연이었어요. 아니, 이름이 박승희여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아, 왜 박승화 씨도 있는데. 예, 지금 박승희 듣고 있는데. 예. 여자친구와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탔어요. 안녕하세요, 박승희예요. 제 옆에 초등학교 4, 5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있더군요. 바이킹을 타는 동안 그 남자아이와 제 여자친구는 양쪽에서 서라운드로 꺄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어요. 특히 옆자리 그 남자아이는 으아! 으이! 으아! 으이!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아서 매우 불안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바이킹이 다 끝나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제야 정신 차린 그 남자아이 저를 의식했는지 아주 허세 가득 담긴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어요. 아씨 내가 배멀미가 있는 줄 몰랐네. 아씨 다음부터 바이킹 탈 때 귀 밑에 멀미약 붙이라고 말해줄 걸 그랬어요. 선택 괜찮았네요, 여러분들 선택. 허세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벌써. 내가 배멀미가 있는지 몰랐나. 어느 늦은 밤 딸아이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나는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나는 걸 목격했어요. 앞차가 신호대기에 정차해 있었고 뒤차가 멈추려다가 제때 못 멈추고 살짝 뒤차를 박았는데 사실 정말 살짝 닿는 정도긴 했어요. 앞차는 택시였고 뒤차는 어떤 아주머니가 탄 승용차였어요. 두 차가 멈추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뒤차 아주머니가 놀래서 내리는데 앞에 택시기사분은 내리지 않더군요. 아주머니는 어떡하나 나 진짜 어떡하나 진짜 하더니 앞차로 가서 창문을 똑똑 두드려 겠어요. 안에서 기사님은 그대로 핸들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서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정말 살짝 본 건데 살짝 받았는데 아저씨 아저씨가 좀 오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기사님 좀 내려보세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재촉하자 신음소리를 내던 기사님이 겨우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내리면서 죽을 것 같다. 아저씨 금방이라도 쓰러질 타며 몸을 잘 가르지 못할 정도였어요. 사고에 비해 너무 오버하는 표정이었어요. 하도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오니까 그걸 지켜보던 한 아저씨가 아이고 기사님 그 보안이가 살짝 박은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픈 거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며 다그치는데 나 죽어 죽을 것 같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셨어요. 어, 똥똥똥. 지금 막 똥이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아까부터 참고 있었는데. 그때 툭파 나가지고 멈추는 바람에 오, 더 고파. 화장실 오. 아저씨 급증 건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저씨는 사고의 고통이 아니라 똥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다행히 편안한 표정으로 나오신 기사님은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고. 어, 가세요. 아, 후련하다. 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기분이 좋게 자리를 떴어요. 박현주 씨가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 가족들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이 시끄러워서 보니까 부부 세 팀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중 이제 막 돌진해 보이는 아기가 칭얼대기 시작하자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우더군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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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 노래 아시죠? 아니에요. 왜요? 아니 그런 분들이 그냥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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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집 하시나 봐요.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생각나서 짜장 갑자기 생각나서 짜장면 하나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 노래 아시죠? 근데 정신없는 와중에 노래를 부르다 보니 헷갈렸나 봐요. 글쎄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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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안 돼요. 와, 애를 보내버렸어요.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웃긴다. 근데 애기가 곧 이자. 아이 엄마가 부르다가 흡진 놀랐더니 가사가 생각 안 나는지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바꿔보더군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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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 미안해요. 우리 아파트에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는 다혈질 투사 같은 성격에 와일드하고 돌직구를 날리는 분이세요. 근데 이 아저씨가 오신 후로는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그 집으로 인터폰을 해서 필요 인원을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1301호 네, 아파트 입구로 한 분만 내려오세요. 술은 취했지만 일단 걸으니까 방향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방향만 잡아주시면. 네, 한 분만 빨리빨리 오세요. 1002호 아파트 입구로 내려와주세요. 지금 두 분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일어섭니다. 예, 힘 좀 쓰는 분으로 두 분이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죠. 저도 남편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돌아와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터폰이 울렸어요. 인터폰이. 자, 1405호 세미네 집은 아 지금 인사불성 한 분 와 계시고요. 50만 원 갖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만 원이요? 전 속으로 아니 웬 도대체 택시를 어디서 타고 왔길래 50만 원이 나왔어? 어? 하고 내려가는데 경배 씨가 한마디 더 던지셨어요. 그 뭐라나 그 아침에 비상금 뺏어간 거 돌려주기 전에는 못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갖고 오셔야지 이분이 집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비상금을 50만 원을 뺏었나 본데 그 비상금 뺏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분 지금 인사불성해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50만 원 갖고 와요. 결국 동네 창피하게 50만 원을 들고 내려가서 겨우 남편을 끌고 왔는데 요즘 어떻게 대답해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때는 작년 여름 복통을 치료하러 왔다가 늦은 나이에 고래를 잡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복통 치료를 갔다가 의사 선생님은 괜찮을 거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7.5톤 화물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턱에도 들썩들썩 고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고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움찔움찔할 때마다 차선을 벗어나기가 일쑤였고 그러다가 결국 경찰차가 세우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음주운전으로 의심돼서 세우라고 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아닌데요. 우선 차에서 내리시겠습니까? 아 지금 아 제가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차에서 측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음주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잡는 수술을 해가지고 제 말을 진짜 경찰은 웃음을 참으며 아니 어떻게
큰 수라고 운전을 그, 죄송하지만 그 가까운 주차장까지 운전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주 큰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잠시만 계십시오. 지구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10여 분간 이것저것 전화를 돌렸고 3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찰관님이 내리시더니 경찰차 뒷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한 남성분이 내리셨고 그분이 내리자마자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톤 대리기사 부르셨죠? 경찰관 중에 화물차 운전 가는 분이 없었나 봐요. 알 수 없이 그 대리기사에게 제 화물차를 맡기고 전 그 옆에 딱 인근 주차장까지 운전했어요. 스스로 운전은 위험해요. 자, 이정원 씨의 조회수 39건. 추천수는 2건입니다. 아버지의 위험한 말장난. 때는 바로 4년 전. 4 years ago. 언니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평소 저희 아버지는 장난치는 걸 좋아하시고 농담도 자주 하시는 유머러스한 분이죠. 그날은 아무래도 상견례 날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중요한 날이나 무게 잡아야 하는 날 항상 착용하시는 일명 컨셉 안경을 끼시고 최대한 점잖은 모습으로 상견례 장소로 출발하셨어요. 아, 역시나 상견례장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간간히 침묵이 흐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르신들께서 반주 한 잔씩 걸치자 조금씩 화기애애해져갔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저희 아버지께서 컨셉 안경을 벗으셨어요. 불안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니, 이거 안사돈께서는 그 미모가 참 뛰어나시네요. 이 안사돈을 닮아하고 아드님 인물이 좋은가 봅니다. 아, 안사돈 한잔하시죠. 이 안사돈이 아주 미인이세요. 계속 안사돈께 말을 건네며 한잔도 잔하시죠. 아버지가 갑자기 바깥사돈께 나 계속 안사돈 하시네요. 아유 그래. 아 그래. 숫사돈은 취미가 되겠지. 아유 숫사돈은 취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암살 어휴 순식간에 사돈 내부는 암컷 수컷으로 만드신 거죠. 두 분이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크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수사돈! 아! 수사돈! 지금도 저희 부모님과 언니네 안사돈, 수사돈 어르신들 총총 만나서 노래방도 같이 가시고 술도 한 잔씩 나누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셨답니다. 화목한 가정이 가훈인 처갓집에서 장인어른 생신차 모두 모였습니다. 생신차. 처갓집은 딸만 셋이었고 제 아내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가느라 막내딸.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떠드는 풍문. 아내는 딸 셋 중에 셋째 딸. 손도 예쁘고 목도 예쁘고 발도 예쁜데 희한하게도 유독 얼굴만 예쁘지 않은 그런 딸. 그러나 저는 마음이 너 예쁜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크, 살려고. 자 사위들 올해도 내 생일에 이렇게 참석해줘갖고 고마워. 한 잔씩도 들어. 자 쭉 들자고. 아자아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아자아자. 아자아자.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어 그래 그래 자네도 올 한해 그 사업 잘 되고. 둘째 사위가. 아버님 행복하십시오. 어 그래 자네는 올해 꼭 승진하고. 그리고 막내 사인 제가 한 말씀 드릴 차례였습니다. 자 아버님 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던 말을 가로막으며 자네 내 딸을 사랑하긴 사랑하노? 갑자기 왜 그래? 네, 아 그럼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장모님이 껴들면서 아니 당신은 몇 잔 드시지도 않고 벌써 취한 거예요?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첫째 둘째는 중매로 만났지만 유일하게 연애가 결혼한 게 제 막내인데 뭔 자다 말고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세요? 사랑하냐뇨?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요? 당신이 낳은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객관적으로 눈을 봐봐. 어 여자는 사랑받으면 예뻐진다는데 제 우리 막내 제 얼굴이 사랑받고 사는 애 얼굴이야. 어찌저기 점점 더 못나지잖아. 점점 못나져요 제가. 난 이 문제에 대해 막내 사이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저는 정말 제 아내의 얼굴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여자는 정말 사랑을 받으면 예쁘지나요? 전 정말 제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언제쯤이면 그게 증명이 될까요? 신청은 긴건 뭐해 미안해요.
김기태 씨의 사연. 집에 혼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웬 할아버지가 대뜸 찬우냐? 가명을 쓴 거래요. 찬우냐? 저 찬우가 아닌데요. 할아버지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우셨는지 찬우야 밥 먹었냐? 아니 할아버지 여긴 찬우네가 아니에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그려 하래벼. 이게 뭐야 사우전 대화야. 학교 다녀왔냐? 아니 할아버지 전화 잘못 거셨다고요. 몇 번을 거셨어요? 그래 찬우야. 이런 대화가 한참을 반복이 됐어요.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먹으셨다고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래? 그럼 엄마 바꿔봐. 확 그냥 끊어버릴까 하다가 다시 한번 침착하게 아니요 할아버지 여긴 찬우네가 아니고요.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번호를 확인해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약간 기죽은 목소리로 그래 알았어 끊어봐. 전화 끊으시며 뒤에 할머니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래요? 끊었어요? 어머니 나갔대야. 도대체 뭘 들으신 건가요? 이분? 김수정 씨의 사연입니다. 창피한 여고생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고등학교 때 이래요. 지독하게도 공부를 등한시하던 어느 날 창피해 기말고사 기간 마지막 생물 시간 기가 막히게 착착착 답을 써내려갖고 당당하게 제일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죠. 그리고 다음날 청소 시간 반장이 생물 점수라며 1번부터 점수를 부르더군요. 생물 시험 점수를 부를 테니까 혹시 잘못 나온 사람 있으면 말해. 체크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1번 60점, 2번 85점, 3번 56점. 시험을 본 후 그 공부 잘한 애들과 맞춰보고는 제 시험지에 쫙쫙 비가 내린 게 기억이 나더군요. 전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 제 시험 점수가 듣기 싫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분명 최하점일 게 분명해서였죠.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단짝 친구가 제게 야, 너 점수 잘못 나왔길래 내가 너 번호 말했어. 뭐라고? 너 왜 시키지도 않은 거라고 그랬지? 아니야, 너 분명히 마킹 잘못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너 어떻게 3점이 나오니? 가능한 얘기예요. 3점 맞았네요. 전 압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시험을 망친 줄은 알고 3점이면 있었지만 많이 맞은 거예요? 헐, 그래도 3점이라니. 전 그래도 얘들이랑 맞춰봤을 때는 이게 더 웃긴다. 전 그래도 애들이랑 맞춰봤을 땐 6점이었거든요. 야, 한 문제 오차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한 문제. 적어도 한 문제, 그죠? 이윽고 저는 교무실로 향했고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야, 넌 생물 점수가 그게 뭐냐? 찍어도 그것보단 잘 나오고 있다. 아무리 다시 확인해도 3점이 맞던데. 어디 좀 한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 찍은 거예요? 아니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냥 애들이랑 맞춰봤을 땐 6점이었었어요. 그렇게 전 피하고 싶었던 생물 점수를 그 친구 덕에 선생님께 1대1로 확인했고 생물 점수 6점인 줄 알았는데 3점을 받은 저는 그 뒤로 전 63빌딩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좋은데요. 이현승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엘사 아빠입니다. 엘사? 엘사 아빠예요. 6월 1일 아내가 엘사를 출산하고 이번 11일에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선물을 뭐 해줄까 생각해보다가 컬트 형님들께서 제 사연을 재밌게 이야기해 주시면 지금 LA 제때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인 아내에게 큰 웃음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LA에 산후조리원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제 후배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맞겠죠. 그렇겠죠. 하나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공연 갔을 때. 지금 또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럼 거기 맞겠네. 그래. 또 축하한다. 제때 산부인과. 축하한다. 제때 가야 돼. 홍보됐다, 야. 조금 미리 가면 안 됩니까? 안 돼, 제때 가야 돼. 이야기는 바야흐로 작년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들과 콜로라도에 있는 스키장에 스키를 타러 갔어요. 겨울이면 종종 로키 산맥에서 익스트림하게 스키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눈폭풍에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정상까지 3, 40분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1시간 정도 스키를 타고 내려와서 중간 지점에서 다시 리프트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어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될걸. 스키장에 갔는데 오줌이 마려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때 사내는 뭐 산후조리원부터 그냥 막... 꾹 참고 리프트를 탔어요. 타고 5분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의자가 마구 흔들렸어요. 그 바람에 참고 있던 꼭지가 살짝 풀려서 오줌이 찔끔 나왔어요. 아, 안 돼. 참아야 돼. 30분만 가면 정상이니까. 올라가서 안 돼. 노상 아, 참아. 아, 노상방류. 아, 난 버틸 수 있어. 아, 동해물과 백두산. 바로 아, 아따. 애국가를 부르며 최대한 참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강풍과 눈보라가 산기슭 사이로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덜컹 리프트자가 크게 한번 흔들렸고 저는 끝내 힘을 놓아버렸어요. 콸콸콸 소변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그 영하 날씨에 온천에 온 것 같았어요. 그 희열은 1분도 안 되어 엄청난 추위로 바뀌어버렸어요. 양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은 채 덜덜 떨며 30분간 더 리프트를 타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 막 내리려는데 그런데 양손과 엉덩이 그리고 다리가 의자에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쌀 오줌이 얼어붙은 거죠. 정상에 안전요원이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다시 밑으로 가야 됩니다. 전 소리쳤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라는 말과 함께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다시 30분 이상 내려가야 하는데 저는 이대로 오줌 싸고 리프트에 얼어붙어 죽겠구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양손이 손잡이에 얼어붙어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때마침 번뜩 제가 그 있잖아 그 거기요. 국어 그거 구 어 글로 쓰는 거 거기요. 레슨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났어요. 양손 없이 신속하게 911에 전화를 걸어 SOS를 불렀습니다. 제가 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리프트 입구 앞에는 수많은 사람과 구급대원 4명이 저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착하니 구급대원들과 안전요원들은 리프트에서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따로 떼어내어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뜨거운 물과 핫팩 그리고 드라이기로 저를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순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과 박수를 구조대원님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동상을 입게 되어 지금 6월인데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야.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얼마나 추우면. 에러, 에러, 에러.